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두 번째 후보, 두 번째 모신 후보는 윤석열 후보신데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조금 일찍 와가지고 예. 한 5분 정도 예. 우리 황 대표님 하시는 거를 좀 봤어요. 어떤 부분을 보셨는지? 질문을 못 들어가지고. 예. 어쨌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 네. 개입하지 않고요. 네. 22분간 시간을 드립니다. 네. 제가 시간을 칼같이 지켜드리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자는 부탁을 드리거든요. 자,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 오늘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자는 진중권 교수님이십니다. 네. 자, 타이머 돌려주십시오. 예, 뭐 어떤 질문이 첫 번째 질문으로 나올지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볼 때는 그 손준성 검사가 네.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과 판결문을 넘긴 것은 사실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뭐랄까 왜곡됐을 가능성이 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핸드폰이 그 검찰의 대검에 제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그 핸드폰에 있는 그 증거가 왜곡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후보께서는 그 사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 부하였던 손준성 검사하고 그 다음에 김웅 의원 사이에 하여튼 뭔가가 있었구나 이 사실에서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안 하시고 무조건 지금 여당의 공작 정치다 이렇게 몰아붙이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당의 공작 정치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난 일로 보는 게 맞고 여당은 사후에 들어와서 뭐 공작을 하든지 뭐 뭘 하든지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가? 과거에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게 모든 것들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걸 정치 공세로 몰아가지고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전혀 모르는 일이라서 이게 제가 보도가 처음에 나고 누가 저한테 이 기사 링크를 보내줬길래 제가 고발 사주라는 걸 보고 기업 사주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뭐 저 그 당시에 그래서 작년 1월에 대검에 그 제가 6개월 전에 그 배치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쫓아냈고 또 중앙지검이라든지 이런 주요 포스트에 있는 그 주요 수사 공판과 관련해서 배치해놨던 사람들을 전부 지방으로 다 보낸 상태라 제가 국회의원 그 당시는 선거 전이면은 미래통합당도 꽤 큰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좀 높은 사람이 좀 아랫사람한테 좀 뭐 센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하는 게 사주인데 이 벌써 이게 사주라는 것 자체가 이걸 그냥 검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하면 검찰총장이 국회의원 뭐 백수십 명이 있는 정당을 사주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굉장히 악의적인 공작 프레임인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저도 네. 뭐 네네. 제가 오케이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네.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 사이에 네. 뭔가가 오간 것은 지금 사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동기니까 예. 저는 뭐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제가 언론에서 본 그 고발장 그걸 풀 버전으로 올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인용을 해갖고 쭉 썼는데 그 쓴 내용을 보면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고발을 저 고발장을 만약에 대신 써준다 하더라도 왜 저희 그 처의 사건하고 또 한동훈 검사장 거를 한 고발장에 넣으며 아예 얘기가 다른 건데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면 4월 3일 날 뭐 예,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거 알겠는데 저는 이런 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게 검사가 작성했다. 예, 근데 이런 거란 말이죠. 일단은 소준성 검사에서 김웅 의원한테 간 것 뭔가가 갔다라는 사실은 지금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손 검사도 자기가 보낸 사실이 없다 그러고 그러고 손준성 보냄이라고 왜 이렇게 나왔다는 그 어떤 부분께서 보니까 그 글꼴도 이상하고 그리고 그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얼마든지 예? 저 변형이 가능하다고들 이렇게 언론에들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저는 이게 당시의 그 상황이나 또 그 내용이나 저는 그 고발장이 그 어느 언론에 인용된 거를 보면은 아주 풀버전으로 써놓지는 않았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고 이제 해놨는데 그걸 보면은 검사가 작성한 고발장이라고 보면. 네, 근데 일단은 네. 그 뭐죠 손준성 검사가 네. 보통 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안 썼어요. 팔팔 뛰면서 고소할 때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한동안 말이 없다가 그 다음에 연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김웅 의원 같은 것도 김웅 의원의 경우에도 계속 말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좀 있었을 거다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을 거고 옛날 수사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수사검사 입장에서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수사라는 것도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수사라는 게 무슨 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건 아닌 것이고 저는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받았다는 쪽에서는 준 쪽은 전혀 주지 않았다 하고 또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 에? 저게 어떻게 4월 3일 날 막 벌어진 일들이 고발장에 4월 3일 고발장에 막 들어가 있다는 것도 어? 그 많은 내용을 어? 거기다가 또 무슨 어제 보니까 무슨 뭐 어? 무슨 판결문에 대해서도 좀 의혹이 많이 가고 그리고 저 자신이 이런 거를 전혀 보고받거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 네, 하나만 연관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만약에 네. 지금 포렌식을 하거나 휴대폰을 네. 이제 해가지고 손준성 네. 검사가 네. 김웅 의원한테 그 뭐 초안을 네. 고발장 초안을 준 것이 확인이 된다라면은 네. 윤석열 그 당시 총장으로서 어쨌든 네. 지시를 하거나 인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책임이 네. 있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글쎄 뭐 제가 이미 이제 뭐 어? 저 이렇게 그만두고 나갔습니다만은. 어?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그 당시에 그건 뭐 손준성이 아니라 대검의 어느 저 직원이나 뭐 검사라 하더라도 그 총장으로서 그런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국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현재 진행 중이니까 저도 빠른 시간 내에 좀 조사를 해보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잠깐만 제가 마지막 질문 좀 할게요. 네. 그 만약에 뭐 저도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후보께서 지시하신 정황이라든지 뭐 네. 증거라든지 이런 게 나오시면은 사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했는데 그거를 가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답변 자체가 그거는 안 맞는 거고요. 좋습니다. 네. 그 지금 공수처로 네. 넘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조만간 공수처에서 조사를 네. 하겠죠. 뭐 조만간 네. 결과가 나오겠지요. 네. 어제 배우자 관련된 회사가 네. 압수수색 받았죠. 저도 언론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예. 배우자로부터는 아무 말씀도 못 들으시죠. 저희 집사람 회사가 뭐 압수수색 당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 어쩌고 언론에 난 것 같던데 글쎄. 그 아마 어떻게든 뭘 좀 저 연결을 시켜보려고 한 1년 6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사람들의 또 다른 개인적인 문제들을 확인하려고 들어간 게 아닌가 하고 추측이 되고 뭐 저희 집사람 회사에 뭐가 나오거나 한 건 없습니다. 만약에 네, 그게 네. 지금 네. 배우자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지금 네. 수사 내지 1년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레임을 씌운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어쨌든 사건은 네. 터졌습니다. 네. 적법한 수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찍어내기 또는 이게 죽이기 뭐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후자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수사를 수십 년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1년 6개월씩 그 특수부 동원해서 하는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뭐 질문 하나만 예. 드릴게요. 예. 지금 시간이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럼 일종의 보복이라고 보시는 거죠? 하여튼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네. 공정하고 정당한 네. 법 집행하고 네. 정치 보복성 법 네. 적용하고 네. 뭐가 같고 뭐가 틀립니까? 아, 차이가 엄청나게 있죠. 네. 기본적으로 어떤 수사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중요성이 좀 떨어져서 고발이 들어왔지만 좀 이렇게 미뤄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수사를 시작을 하면은 그 사건의 그 어떤 그 수사에 들어갈 만한 시간이라든가 그 소위 말해서 쉬운 말로 우리 국민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해서 견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기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네, 견적이 안 나오는 거를 지금 저는 아니 그러니까 1년 6개월씩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네. 검사 생활을 수십 년 해도 이런 거는 좋습니다. 저 자신도 처음 보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사실은 이 정권 네. 초기에 네. 지금 후보자께서 네. 적폐청산이라는 네. 이름 하에 뭐 국정원장, 전직 네. 대통령들, 대법원장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들리는 말로는 천여 명을 수사를 천여 하신 걸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전부 합하면 아마 뭐 참고인 뭐 이렇게 해서 한 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소환한 사람들을 네. 1년 동안 소환한 사람, 참고인 이런 사람들은 보통 그 서울지검 같은 데서 1년에 한 2, 3차장 산하에서 소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연말에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그런 적폐수산이 뭐니 이런 걸 안 해도 한 천에서 이천 명 정도의 소환자가 나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 적폐 수사를 하시고 네. 나서 지금 네. 이 자리에 정반대에 예기치 네. 못했던 자리에 지금 나와 네.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적폐 수사 과정에서 아 안타깝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너무 무리하게 잡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회한이나 후회나 반성이나 이런 건 없으십니까? 저는 수사를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합니다만은 수사를 할 때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미진하다라고 끝낸 사건은 지나고 보면 후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적정한 정도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끝나고 보면은 아 좀 조금 덜 해도 될 걸 이런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의 수사를 뭐 제가 서울지검장 때든 뭐 그 전에 그 중수부 과장 때나 뭐 이럴 때든지 간에 이렇게 수사를 장기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제가 해본 사건 중에 가장 길게 한 것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었는데 8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공적 자금이 뭐 수조가 들어갔고 그 관련된 뭐 이런 SPC 만들어가지고 벌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어마무시하게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정도 걸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제가 중앙지검장 때나 총장 때 지휘한 사건들도 이렇게 장기간 그 쉴 새 없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전혀 그 회한이나 뭐 예. 잠깐만 이런 건 없고 예. 적폐 수사라는 예. 단어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저도 뭐 거기 동의 안 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동의하지 않는 수사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아니 저건 이름에 동의하지 않는 예. 것이지. 예. 그리고 당시에 그 적폐청산 TF라는 데서 어마무시하게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부분들만 좀 우선적으로 골라서 제가 하면서 저는 법치 회복을 위한 수사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반인들이 이거를 적폐수사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서 부르는 거지 알겠습니다. 용어에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 대법원장, 국정원장 드릴게요. 예. 예. 네. 오늘가 뭐 검찰총장 청문회 하는 게 아니라 네. 대선 후보 모시고 네.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네. 좀 그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최근에 그 메이저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 네. 인터넷 매체가 보도를 해서 상당히 불쾌하셨는데 네. 제가 뭐 윤석열 후보 뭐 표현으로 따르면 메이저 언론 출신이긴 한데 지금 인터넷 매체에 있거든요. 네. 네. 그 혹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질문을 지금 하는 것에 좀 불만이 있으시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그런 거 없고 저도 예. 그 기관장을 할 때 예. 뭐 메이저나 인터넷 매체나 다 공평하게 달았고요. 제가 그 말씀드린 거는 제가 며칠 전에 그 소통관에 가서 그 정치 공작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 1단계 인터넷 매체, 2단계 메이저 언론, 3단계 예? 정치인들의 출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발 그런 규모가 작은 인터넷 매체를 공작에 동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 그러니까 그 네. 후보님이 그게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데 그거를 네. 일단 공작으로 언론 보도를 네. 보시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 그 인터넷 매체라고 말씀하신 데에 그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는 조선일보에서 네. 30년을 근무를 했고요. 네. 전혁수 기자는 서울경제TV 출신이고요. 네. 그 뉴스타파 불만을 굉장히 많이 터뜨리셨는데 네. 거기
15년에서 30년 근무한 네. KBS, 동아일보, 기타 등등 다 메이저 언론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다 엄밀한 기준으로 검증을 네. 하고 지금 보도를 한 건데 네. 본인한테 불리하면은 찌라시 뭐 이런 식의 언론관을 네. 가지고 있고 본인한테 유리한 거 얘기하면은 이게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으로서 이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언론관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그 과연 이게 그분들의 경력이 그 인터넷 매체에 근무하는 분들의 그 경력은 상당하겠죠. 그러니까 동대배 나와서 하시는. 원래 메이저 언론에 있었던 분이. 예를,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제가 그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그 제일 먼저 그 김웅 그 의원을 취재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김웅 의원이 한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총장은 관여가 안 됐다. 뭐 이건 내가 썼다. 왜 그런 거는 첫 번째 거는 다 은폐하고 두 번째 거를 또 김웅 의원은 두 번째 자기가 술 먹고 올라가다가 유도신문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왜 그렇게 보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죠. 네, 그런데 후보자, 네. 후보자 네. 배우자 인터뷰를 제일 네. 먼저 한 데가 뉴스버스 네. 아닌가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 네. 후보자 배우자의 네. 인터뷰 나는 줄리가 이게 뭐 인터뷰라는 이런... 게 약속하고 아니, 한 것이 아니고 네, 잠깐만요. 네. 전화가 그 인터뷰는... 와서 본인도 실수해서 그냥 말을 좀 한 거지 응? 그게 그러니까 뭐 뉴스버스인지 그, 뭐 예. 그 인터뷰는 네. 뉴스버스하고 네네. 했을 때는 네.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시다가 네. 이번에 그 뭐 사주 고발 사주 네. 뭐 이런 거라든지 네. 메이저 언론 관련해서 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뒤가 안 맞지 않는데. 저는 정책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정책이 왜 실망스러워? 왜 실망스럽냐 하면 아니 전화가 일자리를... 갑자기 와서 네. 뭐라고 하니 저희 식구가 답답하니까 그냥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전화 주변에서나 왜 그런 전화 받아서 쓸데없는 얘기를 했냐고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럼 무슨 사전에 뉴스버스하고 그런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하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 그 처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는 사실은 좀 실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다음, 주변에서도 얘기를 예, 많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120시간 노동과 관련한데 네. 그 보수 후보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노동시장 네. 유연화를 얘기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상 그 스타트업 창업주의 말씀 네. 그 얘기를 네. 좀 전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 이미 그쪽 기업주들이 막 반발을 해가지고 탄력근무제라든지 선택근무제 같은 것들이 네. 도입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주 120시간 노동을 해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창업주만이 아니라 그 뭐죠? 이분들이 뭐 그들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겨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시장 국가가 개입하지 네. 말고 사실상 그 뭡니까 고용주하고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네. 절대 자유 계약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네. 이런 현실은 좀 알고 계신 건지. 뭐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날 그 사실은 이제 매경하고 그 인터뷰를 할 때 지면 인터뷰라서 그 사실은 저를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나중에 동영상으로 올렸는데 저는 이제 지면 인터뷰를 하고 나면은 편한 얘기들 다 하고 그게 이제 정리가 돼서 지면에 나가는 거로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이제 제가 뭐 안 해도 될 얘기까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120시간 그 주 120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의 전문직에 그리고 최저임금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좀 고소득에 그리고 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그런 그 저 회사를 하는 분들이 제가 그 고영하 이사장께서 주최하신 그 스타트업 그 기업인들 모임에 나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는 직원 수도 얼마 안 되고 일감을 받았을 때 집중적으로 일해서 저 보내줘야지 그 일을 갖다 이렇게 큰 기업처럼 쭉 이렇게 많은 직원을 두고 나눠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떨 때는 일주일에 정말 잠 몇 시간 못 자고 이렇게 일을 120시간씩 해야 될 네, 때도 근데 있다. 그 부분은 라고 해서 전문직과 그 화이트칼라 전문직에 대한 얘기인데 네. 이게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아우슈비츠 얘기도 하면서 무슨 그 육체 노동자나 이 근로자들 전반에 대해서 120시간 네. 일을 하라고 근데 했다. 그런 경우에는 기업에서 사람들을 더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정규직은 네. 아니다 하더라도 파트타임이라든지 네. 프리랜서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해결할 문제지 네.
사실 120시간이면 이거 나눠보니까 하루에 17시간 일하라는 얘기인데 네네. 그러지 않아도 IT 분야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네. 지금 과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없어 보이시고 그런 발언하실 때는 창업주만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종합적인 결 네. 뭐랄까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제가 하여튼 매경하고 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주 52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이제 그 답을 하는 과정에 제가 바로 그 며칠 전에 그 스타트업 그 기업인들 모임에서 들었던 얘기를 이런 얘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런 그 벤처 기업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화 시켜서 한 얘기는 전 아닙니다. 예, 그 질문 매경 좋고요. 인터뷰 네. 제가 네. 하나만 같은 매경 네. 인터뷰라서 네. 제가 있습니다. 그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화의 자유를 굉장히 네. 많이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정식품 저소득층에게는 네. 부정식품 뭐 일종의 불량식품도 먹을 네. 자유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아, 예. 그거는 오해신 네. 게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불량식품이라는 거는 유해식품이고요. 예, 예. 부정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규제 기준을 정한 그 아래 것을 부정식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프리드만 책도 저 읽은 지가 좀 오래되지만 예. 제가 어느 부분이 기억이 나냐면 미국의 FDA, 예. 예? Food and Drug Agency 아닙니까? 예. 식품의약국. 그 식품의약국의 규제 기준이 너무 과도하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 예. 중소기업들이 없어지고 독과점이 생겨나는 데다가 네, 가격이 상승한다. 후보님, 그 밀턴 프리드만의 그 선택할 자유에 내용이 유해식품은 아닙니다. 제가 팩트체크를 네. 사서 네. 책을 네. 봤는데요. 그 예. 내용이 없어요. 후보님이 언급하신 아니 그러니까 게. 제가 그 프리드만 책에는 당연히 부정식품이라는 말은 없죠. 자, 그러나 식품의약국의 과도한 규제를 말하면 있고요. 식품이나 약품이나 다 들어가는 거니까. 예, 윤 후보님.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유해와 부정은 지금 구별하셨으면 합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온 질문 네. 제가 대신 네. 시간 관계상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집값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그 질문입니다. 네. 집값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그 질문입니다. 네. 집값은 뭐 여러 가지 그 집값이 상승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 그 집값을 좀 잡는 방안이 나오겠죠. 그래 이제 일단 전국의 집값은 수도권 그 중에서 특히 서울 집값이 영향을 다 준다는 것이 이제 중론이고 그리고 이 서울 그 수도권 서울의 공급이 일단 너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세제 예.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진 다 됐습니다. 네네. 질문 하나 더 있어요. 네네. 오늘은 도리도리 안 하시네요가 질문이에요.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오늘 면접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예, 22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벌써 끝났습니까? 예, 예. 너무 잘 몇 가지 이거 답도 못 드렸는데. 질문도 많은데. 있어가지고. 네. 예. 아이고, 이거. 수고하셨습니다.